이슬람권에서는 한국 음식과 종류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데 특별한 의식을 치른 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글로벌 리포트 이란의 크리스틴 기자가 이란 음식을 소개해드립니다. 서울의 대학로에 자리 잡은 한 이란 식당입니다. 이슬람의 대표적인 음식인 케밥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케밥은 양고기와 닭고기 등을 불에 구워 만듭니다. 이란의 전통 음식들을 세 고기를 사용합니다. 양고기와 닭고기, 새 고기와 생선 등이 주 메뉴에 올라갑니다. 이때 고기는 반드시 할랄 방식으로 조살해야 합니다. 98%가 이슬람교도인 이란에서는 특별한 이식을 지른 할랄 고기로만 요리를 만듭니다. 이슬람 율법에 따라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가축을 조살한 때 요리로 사용하는 겁니다. 이란에서 온 식당 주인의 솜씨를 따라 외국인들에게 입소문이 났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아 이란의 전통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게 양고기고 그 이란 특유의 그 카레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쪽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 자주 찾아와요.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옵니다. 친구한테 소개해서 여기 내 친구들은 가끔 가서 그냥 맛있다고 그러더라고. 그 전통적인 카레 맛을 우리 사실 맛을 못 보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. 근데 여기가 유명해서 오면은 정말 그 후회 없이 잘 먹고 갑니다. 양념은 첫 번째 소금. 매운 고추, 또 여기 이름이 거키민이거든요. 아니면 강황, 강황도 조금 준비하고요. 양파하고 마늘 같이 잘라서 다져서 같이 섞어서 고기를 바르면은 바로 이란의 맛있는 케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할랄 고기의 각종 야채와 향신료를 섞은 이란 음식 맵고 쉽고 달콤한 다양한 맛을 냅니다. 특히 한국 음식보다 짠맛이 더 강한데 이란 날씨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입니다. 각 나라마다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음식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글로벌 리포트 크리스틴입니다.